네, 저희들 이번에 이제 카프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예쁘게 붙이려고 그랬더니 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카프카가 너무 좀 무서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카프카라고 하면은 되게 이런 식의 인상들을 많이 보죠, 그죠? 이렇게 본인은 웃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뭐 그런 인상인데, 좀 칼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선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좀 바꿔서 이제 카프카의 미소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카프카가 글쓰기를 하면서 또는 자기 살면서 과연 괴로움 속에 살았을 것인가, 이 문제들. 그 다음 우리가 카프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많은 뭐 오해라든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항상 카프카를 소개할 때 저희들이 처음 나오는 구절들이 보시면 이런 거죠. 불안, 고독, 소외, 부조리, 실존의 비의와 역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면은 그 미술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회색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회색빛 카프카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만도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틀어온 배경음악도 우울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카프카한테 좀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틀어오긴 했는데. 자, 이제 카프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얘기는 차차 해드리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카프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또, 과연 본 사람들이 카프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삶의 자산이나 안내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프카란 이름. 자, 카프카는 자신이 쓴 어떤 글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문학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아마 글 쓰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표현 아무나 쓰나요? 이빈 리테라토어. 제가 이제 철학 공부한 사람인데, 나는 철학이다. 하면 뭐라 그러죠? 웃지도 않지, 그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레스는 이제 나는 문학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다르게 하면 되죠, 그죠? 나의 삶은 문학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카프카를 이제 내세운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죠? 카프카는 문학이거든요? 우리 대개 문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동문학, 불문학, 영문학, 체코문학이 있어요. 뭐 몇 사람한테 체코문학, 문학 다니지만, 그래서 체코를 대표하는 차페크라든가 카프카. 뭐 카프카는 이제 체코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런 식의 문학들을 문화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불행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고등학생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체코문학을 전공할 생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 현실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보통 보면은, 자, 우리 한 사람이 글 쓰면 뭐가 되죠? 한국문학이 되죠, 그죠? 우리 한 사람 중에서 문학인 사람 있나요? 문학.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문학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학이 있습니까? 카프카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프카 약간 음유화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나는 카프카니까 이제 카프카는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카프카는 문학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블랑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블랑쇼가 카프카는 문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뜻이 좀 다릅니다. 약간 이제 공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카프카를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그 소송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자, 당연히 제목이 소송해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한 말이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심판으로 바뀌었어요? 자, 소송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심판은 결과인데, 자, 소설을 가장 못 읽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습니까? 그 소설에서 몇 사람 나오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몇 번 자고 뽀뽀 몇 번 하고 죽었나 살았나 관심 있죠, 그죠? 여우야 여우야 죽었나 살았나 꼭 관심 있어요. 여우가 죽었으면 잘못된 거고 살았으면 뭐 잘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어떡합니까? 그 표현이 있죠, 그죠? 개처럼이란 말 쓰죠. 개처럼 죽습니다, 이 사람이. 개처럼 죽고, 더 무중시한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죽어도 부끄러움이 남는다는 말을 씁니다. 저리 죽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자신이 부끄러움 속에 죽고 자기 죽어도 부끄러움이 남는다는 얘기하는 건 독특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소송도 안 끝났는데 끌려가서 개처럼 죽고 죽고 나서도 부끄러움이 남는다로 이제 이렇게 매듭 지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꼭 해석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해석이 바로 인간이 신 앞에 선 존재,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 앞에서 인간의 고독과 뭐 자기 죄라든가, 죄라는 말은 좀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독일 쪽에서는 죄라는 말이 슐트라고 쓰면은 죄, 짐과 부채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도 그러죠. 그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 짐이 이제 짐이고 의무이고 죄이고 개념으로 얘기하면 유한성이 된 편이죠. 유한성. 그러니까 저는 유한성이라고 해석하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유한성을 안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이제 종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죄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인간이 지닌 죄, 유한성, 없다는 얘기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소송의 과정은 내가 무죄인데도 체포되고 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이 소진되고 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리가 보통 보는 책에는 마지막에 죽는데 꼭 마지막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제 이건 앞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아 카프카는 무슨 신학자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근데 브랑쇼 뭐라고 그러죠? 카프카는 문학이다. 카프카는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목사는 신부가 하죠. 카프카는 문학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것과 죄와의 그 싸움이라든가 죄가 지닌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과학이라든가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제목이 이름이 뭐죠? K라 돼 있죠, 그죠? K가 아니고 뭐죠? K입니다, K.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작품을 쓰는데 이름을 Y로 안 쓰고 양으로 씁시다. 양. 그게 뭐예요? 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카프카는 자기 이름이 K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K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사람 영을 좋아하니까 이제 K라 K 그러는데, 그죠? K단의 K가 아니고, 카프카의 K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쓰고 있는 거죠? 나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소설입니까? 제 개인의 경험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쿤데라시아 얘기하면은 나쁜 작가는 일기장을 쓴다고 그러죠. 자기 경험한 사실을, 그죠? 마치 얼굴 가리고 이름 가려가지고 나이 바꿔가지고 씁니다. 다 일기장들이에요, 그죠? 그 보고 있으면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일기장을 공개하는 사람들, 뭐 잘했다고, 그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자기 삶이 모두를 대변합니까? 아닐 텐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 한번 하고 작품 한번 쓰고. 작품 한번 하려고 사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카프카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카입니다. 카예요. 자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단순히 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 얘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쓰면 개인의 사적인 얘기가 되는데 카프카가 쓰면은 인간 얘기로 바뀌는 것들이죠. 그것도 과학이라는 그죠? 과학적인 보편성이나, 다시 말하면, 카프카가 사회학자라면은, 사회학적 일반성을 얘기하죠. 제널리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계급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에서, 그런 계급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건 사회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그죠? 보편성.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철학자는 맨날 뭐라 그러죠? 나 그러지만, 아이싱크라고 할 때, 이게 납니까? 인칭만 나인 거죠, 그죠? 다 대입될 수 있는 아무도 아닌 노바디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더 가든 말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말할 때 나, 우리라고 하면은 다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외 없는 보편적인 존재에 대한 이름이고, 은밀히 말하면은 누굴 가르치나요?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그죠? 철학자들이 사랑 얘기할 때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의 사랑 얘기를 듣고 사랑하면은 실패하게 되어있어요. 구체성이 없으니까. 원리 그렇다는 얘기죠. 원리가. 본질과 원리와, 그죠?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때 말은 이제 나랑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가 문학이라면은 종교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들이죠. 철학 탐구도 아니라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종교와 사회학과, 뭐 사회학을 학문으로 얘기합시다. 학문과 다른 철학들이 얘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프카 문학이랄 때는 독특한 말이죠. 왜 카프카 문학적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때, 문학적인 고유성의 문제, 문학적 다인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뭘까요? 카가 되는 것들이죠.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시 제가 드릴 텐데, 예를 들면은, 카프카가 자신의 작품을 이제 마지막에 보르트한테 넘겨주면서 이 원고들을 불태워달라.
카프카는 이제 출판한 책보다 안 타는 책이 더 많은 편이죠. 또 글도 이렇게 출판 뭐 용어 쓴 것도 아닌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불태우는 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불의 몫이라고 해서 블랑쇼라는 책이 블랑쇼에 쓴 책 제목인데 불태워달라. 자, 카프카가 왜 불태워달라고 그랬을까요? 내 작품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상당히 많죠. 이제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인데 마지막 죽으면서 내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무의미하니까 없애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영화를 한 10편 찍어놓고는 내가 찍은 모든 영화는 가짜이기 때문에 지워달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자기에 대한 자각, 그죠? 반성. 이런 거로 카프카가 작품을 불태워달라고 했을까?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제 카프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자,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이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해를 겪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고 읽지도 못할 작품들,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작품을 종교적인 설교나, 그죠? 사회학적인 소외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얘기를 읽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 앞에 자기 작품을 놔두고 싶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잘 살면 다 문학적이 되거든요. 자기가 뭐 문학을 쓰고 안 쓰고 나중 문제지만 카프카는 이제 그런 면에서 불태워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불태워줍니까? 그 말과 함께 불 안 태우지, 그죠? 이 브로트는 목 가방을 껴안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알죠? 유태인들 잡혀가는 사정들. 그 도망 다니면서 그 원고를 끼고 다닙니다. 요새처럼 뭐 USB도 아니잖아요. 그죠? 원고, 그러니까 빵 하나 안 들고 원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원고가 나중에 이제 조명을 받고 아마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한 사람 까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 실존주의 문학의 원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카프카가 불안, 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그 주인공이 돼요. 네, 그렇게 가는데. 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뭐 괜히 하는 건 아니고, 뭐 이게 보면은 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편지를 보면 이제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내 편지도 남아서 사람들 읽을까? 있습니다, 그죠? 요새 이제 정보원들이 다 읽고 있어요, 우리 편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1915년 글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자신의 변신, 그죠? 변신이라는 책이 이제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아마 얘기 들어봤더니 카프카가 자기 책을 출판할 때 어떤 멍청한 출판업자, 편집자가 책 표지에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커다란 벌레를 그릴 것처럼 얘기했나 봐요.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카프카는 놀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앞에 인사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아주 불필요한 것을 얘기지만 걱정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실제로 사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곤충 자체를 그리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제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그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 또 잔소리할 수는 없지, 그죠? 다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곤충은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곤충이라는 건 번역이 이상한 거죠, 그죠? 이제 벌레라고 합시다. 자, 그것은 멀리서조차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하게 쓰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쓰다기보다도. 그래서 묘사할 수 없고 보일 수 없다 그러고 그러한 의도가 아예 없다면 제 부탁은 웃어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파가 기분 나쁘겠죠, 그죠? 벌레를 그리지 말라고 어떡하란 얘기야 할까봐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꼭 그렇게 그리겠다면 이제 제안을 한다는 거죠.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잠긴 방문 앞에 부모와 지배인이, 첫 장면이죠, 그죠? 지배인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와 지배인이, 또는 더 좋게는 불쾌진 방에 부모와 누이가 있고 한편 아주 어두운 옆방으로 문이 열려있는 장면. 요게 이제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남 편지한테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 때문에 할 수 없이 찾았어요, 그죠? 막 뒤져가 우연히 찾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편지를 가지고 작품을 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어느 날 이제 편집자가 전화를 합니다. 카프카 선생, 표지를 그렸습니다. 뭘 그렸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아, 당연히 커다란 벌레를 그렸죠. 벌레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제 변신의 벌레가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약간 바꾸고 싶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신.
영어로는 메타몰포세로 하면 되죠. 메타몰포시스. 이게 좀 이해가 편할지 모르겠는데, 형태가 넘어가는 거니까 바뀌는 거죠. 변형이죠. 변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어느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 커다란 해충, 이게 이제 벌레죠.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 변신한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만 보면 끝났습니다. 그죠? 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 이게, 아, 벌레의 얘기인가 보다로 읽기 보다는 뭐로 보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벌레로 바뀌었다면, 끔찍한 상상 아닌가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나라는 주인공을 꼭 잠자로 볼 필요 없지, 그죠? 우리 잠자라는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알지만, 누구죠? 카프카예요, 그죠?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그죠? 카프카를 그걸 고대로 쓴 겁니다. 카프카를 쓰면 너무 민망하니까, 그죠? 자, 우리, 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러죠, 그죠?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 아프다면. 이거 언제 필요한 거예요? 학교 가고 싶지 않을 때. 숙제 안 했을 때 있죠, 그죠? 내가 만약 아프다면. 숙제 안 하더라도 혼나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 아프다면 엄마가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걸 찾아줄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은 이제 애 같은 과정인데, 좀 성숙한 과정, 무시무시한 과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 아침에 벌레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과정을 해보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거를 하는 질문으로 보고 싶은데, 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바꿉니다. 자, 내가 만약 벌레로 바뀐다면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은 나를 뭐로 볼 것이고 나는 누가 되거나 여전히 나일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생각하자는 거죠. 자, 위대한 문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다음에 그 약간 이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답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와 철학자 답을 들으면 막 행복할 때 있습니까? 짜증날 때 많지, 그죠? 도대체 뭘 안답시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죠? 그죠? 답을 하는 것처럼 굽니까? 자,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의 대화 상대, 독자로 생각하고 독자한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독자 씨, 만약에 당신이 아침에 벌레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뭔가 하면은 잘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예를 보여줄 테니까.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는 거죠. 그럼 당신은?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들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실제 가능성들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건 에지프가 되겠죠. 그죠? 가정을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죠. 아니, 실제로 벌레가 있으면 꼭 카프카 벌레처럼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그거는 이제 카프카식의 가정과 카프카식의 탐험이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만약 벌레가 되면 나를 아까워할까? 편하게 생각할까? 그런 게 있죠, 그죠? 내일 이사를 가는데 날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우리 그런 게 이제 아버지의 고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갈 때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들이. 안 데려갈 텐지 모르니까. 내가 벌레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툭 커다 차 갈지도 몰라요. 그죠? 이사 가는 날이 내일인데, 이사 갈 때 벌레 있으면 누가 그 싸가지 가겠어요? 벌레 갈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 해보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가정이지만, 그렇게 가정하지 않고는 정말 내가 뼛속까지, 그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우리 단순히 이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아프면은 싸우던 부부도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가끔 아플 때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카프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벌레를 가정합니다. 내가 만약 벌레라면은. 그리고 아마 독일어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접속법 이격이라고 그러죠. 독일에서는 접속법이 두 개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건문인 경우는 이제 일식을 쓰고, 이제 비현실을 가정할 때 이식을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문장을 쓸 때 있어요. 그죠? 이식기로 쓰면은 현실과 반대성이 있습니다. 그는 내달릴 것이다.
그는 도착하고 싶을 것이다. 그는 편지를 가지고 가고 싶어. 추소입니다. 다 가정을 하는 것 문장이 있거든요. 독일은 이게 호시성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글 전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접속법 이식으로, 그죠? 현실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처럼 보이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약간 어두컴컴한 거울입니다. 자, 어두워야 거울이 잘 보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창문이 밝으면은 투명해서 통과해 버리는데 어두워지면은 바차에서 내가 보이거든요. 반사랍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어두운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카프카는 우리한테 자기 얘기를 또 우리 얘기를, 그죠? 가장 구체적인 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싶은 거죠.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도 이렇게 보여줄 때 대부분 이제 이루 작가들은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하더라, 뭘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카프카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은 카프카라는 작품이 하나 이제 그릇이라면은 이 속에 종교를 담건, 뭐 과학을 담건, 철학을 담건, 뭐 다른 신문 뉴스를 담건 간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몽땅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릇은 그릇 아닌가요? 카프카는 내용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용과 무관해 제가 지금 일부러 극단적으로 얘기 드린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카프카를 볼 때 너무 내용 중심으로 회색빛 물감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카프카는 이런 걸 그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죠. 말을 바꾸면은 종교적 해석을 하고 사회학적 해석을 하고, 사회적 해석은 뭐죠? 관료제, 사회적인 소외, 그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고독한 모습,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이론. 참, 욕망이론 쓰기 참 좋은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욕망이론들. 그 다음에 그 잘난 척 하는 철학이다. 다 들어갑니다. 아마 철학자들의 말로 카프카문을 제일 골치 아파할걸요? 그죠? 또, 아니면 이제 더 카발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카발라주의자들은 또 카프카의 수많은 글들을 다 암호처럼 해독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구 비유를 하면은, 카프카의 작품들은 성서인데, 그죠? 열쇠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성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경 쓸 거 없지, 그죠? 해독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죠?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다 있어요. 카프카 오죽하면 그런 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읽힐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으로 가도 읽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설명 없앤다 하더라도 글 자체가 살아남아 있다는 희한한 현상이 바로 카프카 작품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카프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글 쓰는 방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그죠? 가장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읽을 때 어떻게라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라는 것이 바로 카프카가 글 쓰는 내용이자 형식입니다. 카프카는 어떻게 자체를 글을 써요. 이게 이제 고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자체를 글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 들레즈의, 그죠? 들레즈와 갓다리의 카프카 해석이라는 그, 보면은 각주에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한 번은 카프카가 자신의 소송을 써서 친구들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웃다가 배꼽이 몇 개 빠졌다나 말았다나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일부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카프카는 재밌습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왜 재밌는가 하면은 그 나온 내용은 어처구니 없죠. 그죠? 생일날. 그죠? 생일날이에요. 탁필. 죄도 진 적 없는데 누가 날 잡으러 왔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일날까지 봐주겠어요. 그죠? 뭐, 불행한 일이 겹칠 수 있으니까. 근데,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체포한다고 해서 꼭 묶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묶어서 가두면은, 가두는 장소만 구속인데, 아예 안 가두면은, 전체가 구속 장소로 바뀝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이 나를 보고 있다면은, 내가 어디 숨어있는 신이 안 볼까요? 책상 밑에? 바위 뒤에? 그 다음에, 이불 밑에 숨어있는 신이 안 볼까요? 신께서는 이불 밑에 심은 나를 빤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도망갈 데 없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카 같은 경우는 노출된 상태로 도망갈 것도 없이 체포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용 자체는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만 카프카 보시는 바는 뭔가 하면은 이 장면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어이없고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은 재미있게 웃었는데 이후에 모든 카프카 문학주의자들,
동물학과 교수님들은 웃으면 잡아갑니다.